자, 다음 에피소드는 아쿠아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카이노 시점이면 이제 해군 시점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키자루, 그리고 또 누구냐? 있죠? 눈 쓰는 애? 얼음 쓰는 애? 걔랑 나오지 않을까? 3대장 플레이가 보여지고요. 자, 시청하면서 왼쪽 아래 있는 유튜버에서 좋아요 200명씩 꼭 에피소드 아카이노 1편 누릅시다. 시작합니다. 습격 흰수염 해적단. 해군 원주 센고쿠는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에이스를 공개 처형할 것을 발표한다. 아들이라 부르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대해적 흰수염은 마린포드를 습격한다. 이곳에서 마린포드 정상전쟁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싸움에 막이 오른다. 해군 시점 좀 기대되네. 白髭 海賊団 2番隊隊長ポートガスティエースを捕らえた海軍は公開処刑を行うと全世界に公開処刑を宣言戦争になろうとも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の血が絶えることを世界に知らしめようと海軍本部は判断したのだ果たしてエースを息子と呼ぶ白髭は 함정이었던거지 이게. 동시에 에이스의 기교대である 麦わらの ルフィも エース 奪還に 現れた. ここに 海軍と 海賊たちによる 頂上戦争が 始まった. 止めてみろ! 凄まじい 腕力で 巨大な 氷塊を 投げつける 3番隊隊長 ジョズ. 赤犬は マグマの 拳を 逃げたぎらせ 氷塊を 一瞬で 정복. 에이스 진짜 영원히 고통받는 게임이야. 자, 에이스 죽는 것만 지금 몇 번째인지 알아 지금? 5번째 봤어? 5번째. 여기까지 지금 6번째인데 도대체 얼마나 죽는 거야 에이스는. 참 진짜 게임이, 이 게임 하나에 에이스만 4번 죽으니까. 3번째인데. 어? 그치, 이거지. 어딜 도망가고 있어 이 자식. 이거 안될 자식이네. 이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니가 잘하는 거 써봐. 니가 잘하는 거 써. 미안해요 형. 어, 야 조지한테 한 대 맞으면 저만큼 피가 달아? 오, 야 이거 세다. 끝났다. 어, 난이도, 난이도 오졌다. 오케이. 그 누구 시점으로 해도 상대는 일단은 더 세게 만들어놨어. 오케이. 그래도 아카이노니까 여기서 이 정도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아카이노도 2년 전 아카이노네. 아하. 레벨업. 아, 가림님 별풍선 한 개 100으로 가입 고맙습니다. 포위벽 작동, 처형을 수행하라. 흰수염 해적단과 밀짚모자 루피 일행은 다양한 수단으로 에이스의 처형을 방해해온다. 해군 본부는 빠른 처형을 위해 마린포드만 안쪽을 포위망으로 에워싸한다. 수영복 행콕은 내가 초회 한정판으로 DLC를 산 거고, 일반 행콕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 에이스의 처형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플레이 스타일은 모르겠어. 비키니 캐릭터는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어. 캐릭터가 또 비키니 캐릭터는 따로 있더라고요. 뭔가 신이 다르지 않을까 기대 중인데. 이소가네토. 아이츠라모 에이스를 처형할 기난다. 소잖아. 난토가 세네바. 아소코가 유일 대벽의 안. 봤던 장면이네. 도니카 리오세네바. 야, 아까 날려보냈잖아. 나무에다 뭐 태워가지고.
재활용 씬이잖아. 이런 나쁜 놈들 감히 씬을 또 재활용을 하다니. 아라라, 도토 고구마데. 오마냐마다. 어, 내가 세 명이야? 야, 너는 뒤졌다. 도도토 시초르 노 드라곤 노 무스쿠. 죽었어 너는. 고와이네. 코노 와카사. 이랬는데 루피 개세는 거지 이제. 오, 오, 야, 와, 아카이노 세네. 무대 맞았는데 미친. 바꿔. 오케이. 오, 야 미친, 내가 버티기야. 루피한테 안 죽으면 다행이라는 건 뭐야 이거? 잠깐만, 교체 교체. 자, 하지만 키자루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치, 키자루 가자. 아, 이거 저거다, 지켜주는 걸로 바뀌었네. 버닝 포인트 쓰면서, 버닝 게이지 쓰면서. 키자루가 사기더마. 오. 와, 키자루 좋네. 뭐 지금 정확히 사용을 써보진 않았지만. 어? 이 신도 재활용이네. 마르코 참 캐릭터가 아까 서브가 괜찮더라고. 참나 얼굴은 별론데 뭔가 매력있지. 마르코 한번 붙어보고 싶다. 아우키지 얻었어요. 키자루 2년 전 얻었고. 잠깐만, 2년 전 아우키지는 그럼 2년 후에 아우키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네? 아, 고인 아우키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이제 아우키지는 2년 뒤에 해군이 아닌 걸로. 어이 귀여워라. 얘 머리 밟고 가는 거야? 형제를 놓치지 마라. 비정한 추격. 동생 루피에 의해 해방된 불주먹 에이스. 어, 벌써? 빠르네 진행. 그러나 아카이노는 모든 악을 근절하고자 해적왕의 아들인 에이스와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끈질기게 추격한다. 진행이 빠르네요. 상당히 빠르네. 무기와라노 루피によって 에이스와 구출された. 2人と 하이카노 海賊団を逃가. 이번에 우리가 에이스를 죽이는 거야. 해군으로서 정의 구현하러 갑시다. 해적을 잡으러 가죠. 아와테루나. 고코카라 다시 아센와이. 형제를 놓치지 마라. 비정한 추격. 에이스를 해방시켜 속 퇴산とは 돈다 고시누케노 아츠마리자노 시로히게 가이. 진주의 해적된 갑자기 자식들. 선장이 그 모양이니 별 수 없지. 시로히게와 조셈 센노 시대의 패배자. 어차피 인수염은 지난 시대의 패배자일 뿐이야. 패배자. 돌이켜세요. 이만의 고토바. 에이스. 너의 친아버지인 로저에게 맡긴 죄. 왕이 되지 못한 영원한 패배자라고. 그게 바로 네 애비야. 뭐가 잘못됐나? 네 애비 네 애비 거리면서 가족 놀이나 설치고. 몇십 년 동안 바다에 군림하면서도
왕도 되지 못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아들에게 찔린 멍청이 자식이라. 그게 바로 네 애비야. 야메로! 오야지와 우리たちに 이기마쇼 그랬단다. 오마이니 오야지노 이다이사노 나니가 와카루. 인간이 바르지 않게 살면 살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이 녀석이 살 가치가 없다. 네 애비는 패배자로 죽는다. 최대한 자극했어요. 자, 불과 마그마의 매치. 오오오오. 이게 데미지가 참 세더라고. 이게 진짜 세더라. 이게 이게 너무 사기다. 이 기술 너무 사기다 이거. 와, 야 이건 뭐 레벨업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거? 그냥 게임 끝났는데? 수고요? 이게 마그마 불의 차인가? 경험치 7만 땡큐. 뭐 한 거 같지도 않은데 그냥. おい、ルイ君、お前さんもう限界じゃ。エースのミブルカード。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革命家ドラゴン、この二人の息子たちが義兄弟とは恐れ入ったわい。 貴様らの 血筋は すでに大罪だ。 이놈들은 태어난 게 돼지라고. 이놈들은 여기서 반드시 최후를 맞이해야 돼. 요 미초레. 오이, 맞아! 가미! 자, 그 그만 죽여 이제 쭉. 에이스 죽음 여섯 번째입니다. 원피스 게임에서 원피스 해적물상 1에서 죽고 원피스 해적물상 3에서 죽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가만 있어봐. 이게 세 번째 죽음인가? 그쵸? 그럼 다섯 번째 죽음인가 보다. 아무튼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나 오지게 죽네요. 한 번 더 죽어 있다가 아 진짜 그만 좀 죽여. 선멸하나 차세대. 아 에이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안겨준 아카이노. 이어서 밀짚모자 루피의 숨통을 끊고자 비정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전 칠무예인 징베였다. 각오세. 진짜 해적무쌍에서 원피스 정상 전쟁을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풀스란에서 원피스 해적무쌍 1을 찾으세요. 그게 정말 명작이니까. 이거랑은 완전 비교도 안 돼요. 완전 액션이면 액션, 나루토 스톰처럼 스토리도 장난 아니고 진짜 슬프고 재밌어요. 진정한 명장은 원피스 해적무쌍 1이지. 그래픽도 차이 없어 거의. 이제는 또 이제 물고기 하나 치워야 되나? 수고했어. 아 또 왜 이래. 또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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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이런 싸가지 없는. 와 내 턴이 한 번이 안 오네.
내 턴은 한 번을 안 주네. 아. 이거 그냥 팩이 쓸 거 그랬다. 열매 능력 좀 발휘할 거 그랬다. 가드 가드 가드. 와, 세게 설정 진짜 센데. 아, 얘한테는 느려서 못 쓰겠다 이거. 아카이노 기술이 느려서 안 되겠다 얘한테. 얘가 주먹 캐여가지고 주먹 나가는데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내가 더 느려. 이젠 쓸 수 있겠다. 걸렸지롱. 자, 한 번 더 걸렸. 까비. 어우, 걸렸어. 때는 끝났어. 수고요. 저게 어인 공수도구나. 주먹으로 때리니까 빠르다 주먹이다. 오. 마르코 땀 흘린다. 마르코 이제 죽어야지. 마르코 불사조에서 안 좋겠구나.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마그마의 추격. 형 에이스를 잃고 루피는 정신적으로 무너진다. 야, 근데 이거 너무한다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아카이노 편인데 이거 뭐 대사들 보세요. 이거 자막들 봐. 어? 숨통을 끊고자 비정한 주먹을 휘두른다. 막 이것 봐. 이거 좀 약간 좀 아닌지 않습니까? 해군 시점에서 조금 해줘야지. 그쵸? 형 에이스를 잃고 루피는 정신적으로 무너진다. 인성 쓰레기 만들어 놓고 있어 아카이노를. 아카이노는 가열찬 공격을 퍼붓지만 흰수의 매적단의 마르코 징베까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 루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진짜 악당 돼가는 것 같아 내가. 악당 돼가는 것 같아 내가. 해군의 목표の中, 루피가 에이스를 해방했다. 다가 대장 아카이노의 추격이 에이스를 襲う. 루피를 かばい エースは 死亡. 目の前で 義兄 에이스를 殺され 呆然と 座り込む 루피に 赤犬の 拳が 襲いかかる.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마그마의 추격. 쓰레기야 이거 진짜. 오케이. 이거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아카이노 세가지고. 뭐야 이거, 뭐 하지도 않았는데 기술이 끝났네. 이거 게임 끝났는데 이거. 수고요. 아, 까비 안 들어. 어, 징베도 있네. 반가워 징베야. 아까 깝쳤지 나한테. 일로 와 이 자식아. 오. 야, 센데. 우와. 아, 좀 방심했다. 어, 좀 방심했는데. 자, 너넨 뒤졌어. 너넨 뒤졌어. 어, 너넨 뒤졌어. 너넨 뒤졌어. 어, 너넨은 그냥 뒤진 거요. 일단 징베 제거. 오케이, 마르코까지. 어, 인성만 저 무시무시한 게 아니네요. 미쳤어요. 개쎄요. 개 핵쎄요. 어, 사기죠 완전. 끝났어요. 수고요. 아카이노 짱이다.
경험치 25만 먹었고요. 정의의 편은 강하다! 아카이다! 해군 본부 붕괴, 흰수염의 분노. 끝까지 루피를 노리는 아카이노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흰수염이 덮쳐온다. 이거 완전 그쵸? 진짜 쓰레기입니다. 아카이노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흰수염의 능력에 마린포드의 해군 본부가 무너져간다. 자, 아들 죽였으니까 아버지도 함께. 세신가 崩壊した 루피를 逃がそうと 진베이와 완도에도 이소이데이다. 신지르 세기의 타메 드라곤의 치를 타야스베크 오이스가르 아카이누. 다가 아카이누의 하이고니와 코토바나키 이카리니 미치타 시로히게가 탔테이다.